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정리하는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어떤 문장,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하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은 바로 대기업 지분 투자가 지속되는 분야, 이 섹터 업종을 봐야 한다라고 오늘 시장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좀 두루뭉술한데요. 어떤 섹터일지, 어떤 업종일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어떤 걸까요? 네, 뒤에서 힌트가 나왔죠. 로봇의 다리가 좀 보였는데요. 아, 네. 그래서 로봇 쪽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로봇이요? 그쵸. 네, 오늘 시장이 정말 녹록지 않아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눌리고 있죠. 그래서 로봇주들도 사실은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시간에부터 강한 기세가 나타났는데 워낙 시장 자체가 눌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조정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현대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네. 특히나 이제 감속기로 제한을 해둔 상황이다 보니 뭐 관련된 기업이 사실 뭐 크게는 두 가지 기업이고요. 또 연관돼서 하는 기업들 해봐야 뭐 다섯 가지가 좀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급 쏠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조금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감속기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산업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으로 친다고 한다면 재료의 값을 본다고 한다면 20에서 40% 정도의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엔진과 더불었을 때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감속기 쪽을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로봇 시장이 출하량이 늘어났을 때 좀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게 엔진과 감속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로봇 산업들을 좀 크게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정부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런 육성 산업 의지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좀 빗댈 수가 있고 우리가 출산율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기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로봇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로봇 관련주는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 강조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저 오늘 시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이럴 때 한번 좋은 종목 골라보죠.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감속기 기업으로 보면은 SPG와 SBB테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SPG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SPG가 움직일 때는 SBB테크가 좀 눌리고요. SBB테크가 움직일 때는 뭐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같이 갔지만 급등이 나온 이후부터는 좀 한 번씩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핑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SPG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속기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특히나 협동 로봇 쪽 관절이죠. 그 부분과 산업용 로봇 관련된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 일본 쪽이나 이런 쪽의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의 많은 시장 캐파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수요단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공급 생산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매출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대 쪽에서 지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SBB테크랑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SPG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의견 주셨고 또 이외에 어떤 로봇 종목 보고 계세요? 네, SP 시스템즈라는 종목을 조금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이랑 2차 전지 쪽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이 최근에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꼬리는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이 움직이고 하는 1단, 2단, 3단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현대 쪽과 좀 연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인수에 대한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습니다. 대주주 지분과 좀 묶여 있는 물량을 뺐을 때 한 20%대의 유통 물량이 있다 보니까 좀 품절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시장에서의 조금 변동성이 강할 때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적은 기업들이 좀 급등락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고 최근에 실적의 기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조 변화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평선의 흐름들을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별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때 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서 2차 전지 쪽 얘기를 드렸는데 캡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 폭발 방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해당 부분이 2차 전지 쪽에서 좀 안전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 두 개, SPG와 SP 시스템스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 저희가 키워드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로봇 분야 관련된 키워드를 박정식 대표께도 저희가 함께 공유를 드렸죠. 대표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네, 저는 모션 제어 칩 쪽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아진 엑스텍이요? 예, 이 모션 제어 칩을 핵심 경쟁력으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관련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션 제어 모듈, 모션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기. 그래서 국내에서 대다수 로봇 제조 기업들이 이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모션 제어기 쪽에서 지속적인 매출과 또 국내에서 대다수 업체들, 대기업까지 이 아진 엑스텍의 모션 제어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분다면 이 아진 엑스텍이 한 번 정도는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내일 정도 수준에 한 8,500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그때 정도에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만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